선생님 오셔가지고 링급 이제 꼽아놓고 가면 내가 뽑고 그걸 다 가르쳐 주시대.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근데 공부를 못했어. 인수가 니가 간호사 해라 이러는데 저는 안자가 어디 집중하고 이런 정서적인 사람. 그러니까 간호사가 못된 이유가 뭐냐고요. 아니 그건 안자가 집중하는 게 안 된다니까. 딸이 말한 게 맞냐고. 딸님이 말한 게 엄마 꿈을 못 이룬 게 우리 안자가 집중하는 게 안 됩니다. 지금도 안 됩니다. 공부가 아니고 집중이다. 혹시 은영 씨 어머님은 어릴 때 꿈이 뭐였어요? 아마 자녀들이 지금 처음 듣는 얘기일 거예요. 모르죠 엄마 꿈. 어머니 멋진 꿈이었을 것 같아요. 무용 무용? 무용이었을 것 같아요. 무용. 아니요. 아니었어요. 서 선생님. 네. 은영 씨 깜짝 놀라는 거 몰랐어요. 수학 선생님. 그래서 저는 진짜 수학을 못해서 엄마와 닮아서 그런 줄 알았거든요. 이게 맘마미아의 힘이에요. 딸들의 오해가 다 풀리잖아요. 아빠 닮아서 그런 거예요. 준희, 준희라 언니. 준희 씨. 저는 한때 연극 배우를 꿈꾸고 극단에 잠깐 있었었어요. 극단에도 계셨어요? 네. 엄마 추억의 꿈 찾기 한번 할까요? 아니요. 내가 누군 줄 아느냐? 내가 누군 줄 아느냐? 저기요, 뭐 하시는 거예요?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. 죄송합니다. 네, 네, 말 많이 하면 돈 더 준다고 해요. 아무 말이나 저희 맘마미아는 실제로 그걸 도입했습니다. 예, 말한 만큼 돈 주기. 그리고 우리 엄마가 돈 제일 많이 주세요. 제가 막는 거예요. 네. 제 돈 가져가니까 아니 어머님은 어릴 때 꿈이 뭐였어요? 저는 솔직히 말하자면은 사실 우린 촌에서 오른 극장도 못 가고 가슴 극장을 갔는데 가봤어요. 가면은 그 김지미 씨, 윤정희 씨 막 이런 분들 얼마나 이쁩니까 나와서 하는 것만. 예. 나도 저런 배우가 돼서 얼마나 좋을까. 배우요? 예. 배우요? 형님 참 알았어요? 아니, 지금 알았어요? 지금 알았어요? 전 엄마가 지금 다 아니, 그러니까. 알았어요. 그래서 나 제일 처음에 꿈은 배우야. 생각나는 지금 대사 엄마가. 생각나는 어머니. 생각나는 대사 있어요? 무슨 생각나는 생각나는 아무 대사나. 이러지 마세요. 뭐 이런 거 있죠. 아, 그래, 간지러운 건 못하고. 그래. 시험은 일을 한다면 또 뭐. 시험은. 어디에서 그렇게 배워보면, 어디에서 그렇게 배워보면. 어디에서 아, 어머니, 어머니. 그냥 막 그렇게 하면 연기가 아니죠. 은영 씨가 저기 며느리라고 생각하고. 은영 씨가 늦게 들어온 거예요. 늦게 들어온 거야. 엄마 오늘 꿈 이루겠다. 꿈 이루겠다. 쭉. 죄송합니다. 제가 친구들 만나서 술 한잔 하느라 늦었어요. 그래, 너는 허구한 날 친구 만나갖고 술 한잔하고 그렇게 가정주부가. 좀 더 독살 만수를 치워버리고. 아, 그러니까 지금 독살로 나가야지. 독살하잖아요. 자, 어머니 다시 큐! 죄송합니다. 제가 간만에 일 끝나고 친구들이랑 술 한잔 하느라 늦었어요. 그래, 넌 허구한 날 친구 만나갖고 술 한잔, 술 한잔. 그게 하루 달, 이틀 달고 1년 12달. 그게 어려서 제 한번 번쩍거리냐. 너 친정 엄마가 그따로 가르쳐주나? 너 친정 엄마가 그따로 가르쳐주나? 어머니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아니 친정 엄마는 통행금지에 외박 없이 다 키워갖고 보내드렸는데 그거는 시댁 쪽에서 가셔가지고 아니 잘못된 게 암만 잘 키웠으면 못합니까? 우리 가풍이 그래 나가서 허구한다 불 마신 게 우리 가풍이에요? 아니 근데 은영 어머니도 너무 잘하시네. 이렇게 알으세요. 고기 키워서 이렇게 사돈하고 설명할 일이 아니지. 어머니 끝났어요. 어머니들의 깨알같은 자식 자랑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. 네. 금쪽같은 내 새끼. 그러면 우리 자랑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. 그럼요. 준희 씨는 또 엄마가 어떤 걸 자랑하시는지 한번 준희 씨 자랑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. 네. 네? 과일을 껍질 째 먹는다? 과일을 껍질 째 먹는다! 그럼. 이게 자랑이에요? 순간 민상 씨가 자랑이 돼. 엄마가 순간 될 거 아니에요, 이거? 바뀐 거죠? 사실 우리 준이가 뭐 음악도 잘하고, 예. 운동도 잘하고, 요리도 잘하고, 잘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. 근데 그런 건 또 다른 분들이 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, 예. 좀 특별하게 자랑할 게 뭐가 있을까 제가 생각을 하다가, 네. 우리 준이가 과일을 되게 좋아하던데 거의 모든 과일을 껍질째 다 먹어 치워버려. 근데 껍질을 먹으면 안 되는 과일도 있잖아요. 그럼요. 수박. 그러니까. 수박도 먹어요. 수박을. 네. 오렌지 껍데기 같은 거 못 먹겠죠? 오렌지도 먹고요. 사실 이렇게 껍질을 먹기 시작한 게